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에 애들한테 먹여줬던 그런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냥 뭐 간단한 건데요. 떡을 구워서요. 거기다가 초고추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즘 스리라차를 좀 약간 맛을 들여 갖고 스리라차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꼬치, 어묵꼬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진 야채, 이렇게만 먹으면 조금 그래서 야채도 갖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게요, 꼴깍꼴깍 침샘을 볶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일단 맛보곤 요거 기름에다 살살 기름 조금만 해갖고 후라이팬에다가 구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맛있다. 꼬치를 깼는데 굽는 과정에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꼬치가 후라이팬 끝에 거기서 부러지더라고요. 왜냐? 타갖고. 그러니까는 뭐 불이 나서 타는 게 아니라 후라이팬 끝에 뜨거운 불에 그게 이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다 뺐어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애들 생각나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였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야, 이거. 매워. 고추가 매워요. 고추장이. 이제 하나씩 먹어봤으니까 그림을 안 했어. 제가 국물까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준비를 해놓고 꼬치, 요걸로 드릴까요? 아, 또, 그거 드리려고 했더니 네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되네. 요거 드세요. 초고추장 바른 거예요. 예. 그리고, 뭘로 드릴까? 그림이 이쁘게 나오는 걸로 드려야 할 텐데. 아, 요거. 요거 드세요. 역시 어묵탕은 배신을 안 해요. 제일 쉬운 거. 자체가
맛이 있으니까. 얘는 진짜 배신을 안 해. 토마토. 얘는 저기 희망 종류인데 작은 것들 오이 고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 정말 국물 맛있네. 국물은 저번에 낸 것 같이 똑같이 냈으니까 뭐 말 안 해도 되죠. 하나씩 뜯어서 먹어야지. 이것도 애들이 하던 짓이에요. 하나씩 해놓으면 하나씩 딱 해서 먹는 거. 뭘 해주면은 참 맛있게 잘 먹어갖고 해주는 엄마가 기분이 좋죠. 과연 이건 어떤 맛일까? 이건 처음에 먹어봐요. 먹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매운맛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긴 새콤한 맛이 들어가 있고, 요건 달콤 매콤하고요. 다시 말할게요. 스리라차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새콤 매콤, 고추장이 들어 있는 거는 달콤 매콤. 각자 기호가 있으니까 이것 저것 어느 게 맛있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느 게 진짜 맛있는 거야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 입맛에는 옛날 추억에 담긴 이 맛이 나요. 초고추장 바른 거. 거기에는 이게 어울린다.